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DSP 연구실의 석박통합과정 김현입니다. 오늘은 컨피던스 컨트롤을 사용한 아웃라이어 익스포셔에 대한 세미나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음의 목차를 따르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본격적으로 아노마리 디텍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한전 기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1년 반 동안 30분 간격의 단위의 스마트 미터 데이터로 4000세대의 전력 사용량 패턴을 파악해서 아노마리를 디텍션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회색 동그라미의 데이터들이 있었을 때그 중에서 빨간색인 이런 이상치 데이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이 그림과 같이 아노말리 를 디텍션을 할수 있고 그것을 파악해 미리 예측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외에도 아노말리 디텍션을 쓰이는 것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왼측 상단에 보시면 CCTV에서 이렇게 차가 이상하게 움직이거나 하는 것을 탐지하는 기능, 또는 우측 상단과 같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어떤 설비 데이터가 있었을 때 그것의 고장 같은 것을 탐지하는 것, 그리고 왼쪽 하단과 같이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아노멀리 디텍션, 그리고 우측 하단과 같이 보시면 이런 의료 데이터에서 암이나 어떤 위험 물질을 디텍트하는 이런 이미지 상에서의 아노멀리 디텍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노마리 디텍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노마리 디텍션은 보편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는 패턴을 감지하거나 아웃라이어를 찾아내서 그것을 없앰으로써 정확도 성능을 높이는 데 쓰입니다. 여기서 아노마리 디텍션과 아웃라이어 디텍션이 많이 혼용돼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구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아노마리 디텍션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아노마리 디텍션이라 함은 어떤 패턴이 있었을 때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패턴을 감지할 때 주로 쓰이는 것이고, 아웃라이어 디텍션은 어떤 시계열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에서도 아웃라이어를 찾아내서 그것을 없애거나 아니면 뭐 처리하거나 분류하거나 해서 정확도의 성능을 높이는 데 쓰입니다. 따라서 엄연히 말씀드리면 아웃라이어 디텍션이 큰 범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시계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한해서 아웃라이어 디텍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논문에 나오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out of distribution이라는 것은 p in x, y로부터 먼 거리에 존재하는 샘플들의 분포입니다. 여기서 p in x, y는 어떤 인풋 x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인풋 x에 대한 레이블 y가 같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이 인디스트리뷰션, 어떤 저희가 알고 있는 분포 내에 있는 데이터라고 했을 때 그것의 인디스트리뷰션의 분포를 표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먼 거리에 있는 샘플들의 분포를 out of distribu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out of distribution task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를 학습시킨 뒤에 테스트 단에서 인디스트리뷰션 테스트셋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리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은 정확하게 걸러내는 것을 이두 가지 작업을 목표로 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닝 단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어떤 고양이과 즉, 고양이 클래스, 살쾡이, 뭐 사과 같은 이런 클래스,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 셋만을 이용해서 DNN 또는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테스트 단에서는 이러한 당연히 이런 고양이과에 있는 데이터 셋이 들어왔을 때 이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아지와 같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 셋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도 out of distribution task의 작업입니다. 또한 open world와 closed world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고전적인 방법에 쓰이는 closed world라는 가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트레이닝 시에 클래스들에 속하는 샘플들이 모두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할 수 있는 유일한 원인 클래스가 불로장생 약이라는 클래스라고 했을 때 트레이닝 시에 이런 불로장생 약의 샘플들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할수 있냐 하면 저희가 이러한 불로장생 약이라는 클래스를 디나이할 때 건강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할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강을 해치는 유일한 원인이 흡연 클래스라고 했을 때, 트레이닝 할때 흡연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흡연이라는 클래스가 디나이가 됐을 때 저희는 건강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고전적인 방법이고 현실에서는 실제로 이러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이것을 오픈 월드라고 하는데요. 테스트 시에 새로운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할 수 있는 방법에는 불로장생 약이 유일한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불로장생 약이라는 클래스를 디나이했을 때 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 없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흡연이 건강을 해치는 유일한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즉 테스트 시에 흡연 말고도 다른 뭐 위험 물질 아니면 위험한 사고와 같은 클래스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이라는 클래스를 디나이했을 때 그것이 저희가 건강하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out of distribution 태스크를 시행하고자 하는 현실 데이터는 위와 같이 closed world가 아니라 사실상 open world에 있는 데이터이고, 따라서 먼저 모르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out of distribution 태스크에는 모르는 클래스의 샘플을 탐지를 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 잘 분류해내는 분류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outlier exposure는 무엇이냐면, outlier exposure는 학습 시에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를 같이 노출시킴으로써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보시면 이런 고양이과에 있는 여러 가지 클래스들, 즉 인디스트리뷰션 클래스들에 있는 데이터 샘플들과 함께 강아지와 같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를 같이 학습시킴으로써 여기선 DNN 또는 DNN인데 뭐 이러한 분류기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Confidence Control이라는 것은 우선 Confidence Score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onfidence Score는 OOD Score의 반대 개념인데요. 이것은 엔트로피가 낮은 아웃풋 분포에 부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Overconfident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트레이닝 셋에 오로지 하나의 클래스에 모든 확률을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버피팅의 일종인데요. 이렇게 오버 컨피던스 하면 엔트로피가 높아서 컨피던스 스코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컨피던스 페널티, 즉 이렇게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포함을 시키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오버 컨피던스가 되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이것을 컨피던스 컨트롤이라고도 칭합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논문은 트레이닝 시에 아웃라이어를 노출시켜서 디텍터의 성능을 증진시키는 아웃라이어 익스포셔를 사용하는데 그것만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요소인 컨피던스 컨트롤을 더 넣어서 OOD 디텍션을 더욱더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논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 나오는 방법이 나오기 전에 방법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 ICLR에 담겼던 어떤 베이스라인이 되는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처음으로 OOD 샘플들과 인디스트리뷰션 샘플들을 판단하는 거리를 구하는 것을 소프트맥스 프리딕션 확률로 구하자라는 방법으로는 제안한 논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MSP, 여러분이 잘 아시는 Maximum Softmax Prediction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먼저 이것이 예측이 성공을 했냐, 아니면 예측이 빗나갔냐라는 것을 분류해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in distribution이냐, 아니면 out of distribution이냐라는 것을 분류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2018년 ICLR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것은 K의 다이버전스 기반의 손실함수를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두 분포가 있었을 때그두 분포의 거리를 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KL 다이버전스를 기반해서 인 디스트리뷰션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의 거리를 구하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특히 아웃풋 디스트리뷰션 기븐 바이 소프트맥스의 이 분포와 겐에서 생성된 샘플들의 균일 분포 간의 거리를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온 ICLR에 포함된 Anomaly Detection with Outlier Exposure라는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처음으로 Outlier Exposure를 제안했고, 그리고 Calibration도 언급을 하면서 Outlier Exposure가 이런 분류계의 성능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Calibration도 증진시킨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첫 번째 2017년에 나온 논문, 베이스라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인데요. 그 후에 나오는 논문, 그리고 오늘 제안하는 논문에 나오는 방법론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한데요.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가 모델에 들어가면 어떤 프리딕션 프로바빌리티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가 모델에 들어갔을 때보다 더 높게 나온다. 즉, 소프트맥스 값이 더 크게 나온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세미나, 이번에 논문에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데이터에서는 먼저 DIN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인디스트리뷰션 분포에서 만들어진 샘플들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DOUT은 마찬가지로 아웃 디스트리뷰션, 즉 OOD라는 분포에서 나오는 샘플들이고요. 그리고 이 DOUT 중에서도 DOUT OE라는 데이터와 DOUT 테스트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DOUT OE는 DOUT Outlier Exposure로서 DIN과 함께 같이 트레인에 쓰이는 샘플들이고요. 그리고 DOUT 테스트는 트레인에 쓰이지 않고 테스트에 쓰이는 샘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DOUT OE와 DOUT 테스트는 서로 개별의 데이터고 절대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논문에서 하고 있는 실험에서는 이 DIN과 DOUT의 크기는 5대1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DIN이라는 데이터가 어떤 저희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모델, 즉 DN은 여기선 DN입니다. DN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DOUT OE로, 즉 이런 out of distribution에서 나온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시켜서 좀더 정교하게 모델을 트레이닝 시킵니다. 이렇게 모델이 트레이닝이 완료된 후에 DOUT 테스트의 데이터로 모델을 테스트를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모델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out of distribution이다 아니면 in distribution이다 이렇게 잘 구분해 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식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목적 함수는 제일 위에 있는 식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 함수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DIN, DIN과 DOUT OE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을 빨간색으로 나타냈고요. 이것에 좀 주의를 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목적 함수는 이러한 D인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제일 위의 식에서 X는 데이터고, 그리고 Y는 X에 관련된 X에 관한 레이블입니다. 그리고 F세타는 어떤 X를 분류기에 넣었다는 것이고, LC는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 함수 밑에 두 가지의 이런 제한 조건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제한 조건과 같은 경우는 인디스트리뷰션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벡터 Z가 있고, 따라서 거기서 이제 Z의 소프트맥스 값의 맥스 값, 최대 값 C의 평균이 저희가 지정하고 있는 트레이닝 어큐러시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제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한 조건으로는 DOUT OE에 속하는 X, 즉 out of distribution에 속하는 X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Z가 있고, 따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소프트맥스 스코어가 있고, 그것의 맥스 값이 있었을 때 그것이 K분의 1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제한 조건입니다. 여기서 K는 클래스의 수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첫 번째 제한 조건은 저희가 알고 있는 클래스를 프리딕트한 컨피던스 스코어를 트레이닝 어큐러시와 근접하도록 정교하게 만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제한 조건은 모르는 클래스의 샘플에 대해서는 DNN이 uncertain하게끔 하게끔 즉 아웃풋으로 유니폼 분포를 생성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적 함수 하나와 제한 조건 두 개를 뒀을 때 이것을 수리적으로 푸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식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람다 1과 람다 2를 넣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만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시면, 우선 이번 변형은 다른 변형과 다른 이렇게 변형하는 것과 다른 특별한 케이스로 모든 x에 대해서 같은 람다 2를 범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validation 테크닉을 통해서 람다1과 람다2를 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람다1을 이용해서 이런 training accuracy와 average confidence의 차이를 최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람다2를 통해서 uniform distribution과 softmax 레이어를 통해 얻은 distribution의 차이를 최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던 제한 조건에 대해서 좀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예시는 클래스가 총 3개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T에는 트레이닝 단계, N번째 트레이닝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의 클래스가 있었을 때, 두 번째 클래스의 소프트맥스 값이 0.65가 나왔고, 따라서 이 값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거 데이터는 이제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하구나라고 저희가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점점 트레이닝 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는 마지막 제한 조건에 의해서 모두 K분의 1, 즉 3분의 1로 푸쉬가 되는데요. 만약에 두 번째 클래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확 줄여버리고,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소프트맥스 값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확 늘려버린다면, 아래와 같이 갑자기 또세 번째 클래스의 소프트맥스 값이 커져서, 이 데이터가 세 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구나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저희가 추정하는 클래스들이 변함으로 유니폼 분포를 아웃풋으로 만드는 것이 힘듭니다. 따라서 위 식은 무엇을 뜻하냐면 동시에 모든 클래스의 prediction probability를 k분의 1로 푸시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식한 줄로도 설명을 할수 있는 게
여기서 이 softmax 값의 output, 즉 마이너스 뒤에 있는 값은 음수가 될수 없고, 이 k분의 1에서 그 값을 뺀 것은 음수가 될순 없고, 그것을 최소화하려면 이 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려면 이 모든 클래스를 동시에 k분의 1로 푸시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식과 같이 앞서서 말씀드린 식과 같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결정적으로 음수값에 대해서 처리를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3번식으로 OECC, Outlier Exposure with Confidence Control이라는 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첫 번째 제한 조건, 즉, 람다 1이 있는 식에서는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제곱을 씌워주고, 그리고 두 번째 제한 조건이었던 마지막 줄에 있는 식에 대해서는 절대값을 씌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음수값을 없애주는데요. 위에서는 제곱을 씌워주고 아래에서는 절대값을 씌워주는 이유가, 먼저 위에서는 이렇게 멀리 떨어 어 트레이닝 어큐러시요, 멀리 떨어진 맥스 소프트 맥스 확률값이 있으면 그것을 강조시키려고, 더욱더 증진시키려고 이렇게 제곱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래에서는 L1 놈이 모든 prediction probability를 균등하게 K분의 1로 푸시를 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이나 이렇게 폭진시키는 제곱이나 세제곱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런 방법론이었습니다. 먼저 D인의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냐면 DNN의 어큐러시가 저희가 원하는 트레이닝 어큐러시에 도달할 때까지 D인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고정된 트레이닝 어큐러시로 OECC 기법을 통해서, 즉 OD 샘플들을 통해 아웃라이어 익스포셔 기법을 사용해서 모델을 좀더 정교하게 만들고 파인 튜닝을 시키고, 그리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있는 데이터로 테스트를 시킵니다. 네, 다음은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험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나오는 실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실험들에 쓰이는 성능 지표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성능 지표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메인이 되는 실험에서의 성능 지표는 아래 세 개와 같습니다. 먼저 쓰이는 것은 FPRN인데요. 이것은 N%의 true positive rate가 정해져 있을 때 false positive rate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맥시멈 소프트맥스 확률 threshold가 특정 값으로 정해져 있을 때의 OOD 디텍터의 성능이고요. 이것은 N%의 OOD 샘플이 감지되어야 한다고 가정을 하고 threshold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threshold로 SPR, 즉 실제로는 인디스트리뷰션이지만 OOD로 잘못 판단된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 성능 지표로서는 AUROC이고, 세 번째는 OOD와 인디스트리뷰션 간의 임밸런스가 있을 때 유용한 AUPR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로 먼저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성능 지표는 앞서 말씀드렸던 FPRN, AUROC, AUPR이고요. 그리고 10번 넘게 실험을 하고, 그리고 8개의 OOD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아래 표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OE로 파인튜닝을 진행한 것과 OECC로 파인튜닝을 진행한 것을 비교했을 때, OECC로 파인튜닝을 했을 때의 성능이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높게 나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표에서 FPR95 그리고 AUROC, AUPR 옆에 있는 화살표는 OE에 비해서 OECC가 어떻게 값이 변화되었는지를 알려주는 화살표입니다. 또 다른 간단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은 OECC로 파인튜닝을 한 후에 어떻게 성격이 다른
데이터가 잘 구분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실험입니다. 여기서 DE는 즉 인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데이터는 10% 데이터셋이고 여기서는 비행기, 자동차, 새 같은 동물들, 그리고 배, 트럭 이렇게 총 10개의 클래스, 10개의 레이블의 사진들을 담고 있는 데이터셋을 저희는 인디스트리뷰션 분포의 데이터셋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ut of distribution 이라고 지정하고 있는 데이터셋은 Place 365 데이터셋으로서 10과 10과 다르게 풍경 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보시면 왼쪽 그림, 즉 MSP로만 이제 DNN을 트레인 시킨 것과 비교해서 오른쪽 그림, 즉 MSP로 먼저 모델을 트레인 시키고 그리고 OECC로 파인 튜닝을 시킨 이 모델이 서로 다른 두 데이터셋을 잘 구분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람다 1과 람다 2를 순차적으로 추가를 했을 때 성능을 측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테스트 어큐러시 괄호에서 D인이라는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D인 이 샘플들을 원래는 트레인 시키지만 여기서는 테스트 샘플들로 둬서 실험을 수행한 것을 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를 보시면 람다를 순차적으로 증가를 했을 때 이렇게 FPR, N, AROC, AUPR들의 등의 지표에 대해서 성능이 월등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테스트 어큐러시 가로치고 D인 이 성능에 대해서 람다를 추가했을 때 값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논문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 값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이거에 비해서 나머지 성능 지표들이 월등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람다 1과 람다 2를 두는 것, 즉 레귤라이제이션을 두는 것, 컨피던스 컨트롤을 하는 것이 성능을 더 증가시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FPRN 그리고 AROC, AUPR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를 했고요. 이 실험도 역시 10번 넘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8개의 OOD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는 그것들을 평균시킨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OE로 파인 튜닝을 한 모델에 비해서 OECC로 파인 튜닝을 한 모델이 이렇게 데이터셋과 어떤 지표에 대해서 이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성능이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OECC로 모델을 트레이닝한 후에 그리고 여러 가지 포스트 트레이닝 메소드를 결합을 한 실험들인데요. 동시에 같이 묶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결합이라 함은 먼저 스탠더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으로 DNN을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OECC로 파인 튜닝을 한 후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마할로 노비스 디텍션 메소드와 같은 포스트 트레이닝 메소드를 후에 적용한 것입니다. 네. 제일 먼저 마할로 노비스 디텍션 메소드를 포스트 트레이닝 메소드로 추가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마할로 노비스 디텍션 메소드라 함은 컨피던스 스코어를 마할로 노비스 거리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아래 식과 같이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마할로 노비스 거리를 이렇게 컨피던스 스코어로 나타내고 있는 식을 볼수 있고요. 이 실험에서 사용되는 성능 지표는 전에 사용됐던 성능 지표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TNRN입니다. 여기서는 N%의 True Positive Rate가 있을 때의 True Negative Rate를 보겠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TPR이죠. 즉, 실제 In Distribution 샘플을 In Distribution이라고 표현한 비율이 N%, 뭐 95%로 지정되어 있을 때의 TRN, 즉, 실제 OOD 샘플을 OOD라고 표현된 비율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AROC가 쓰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Detection Accuracy라는 것이 성능 지표로 사용이 됐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 마이너스 어떤 값의 미니멈입니다. 그 어떤 값은 왼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그 항에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항을 보시면 X가 인디스트리뷰션에서 나왔을 때의 분포와 그것의 항률을 곱한 것과 오른쪽 항에 X가 out of distribution에서의 데이터일 때그 분포 곱하기 그값 곱하기 확률 값을 더한 것입니다. 여기서 X가 인디스트리뷰션에 있는 데이터면 어떤 threshold보다 confidence score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오른쪽은 X가 out of distribution에서 나온 샘플이면 이제 어떤 threshold보다 이 QX confidence score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out of distribution이 나온 것이고 이두 개를 합친 것에 합친 것을 미니멈 시켜서 1에서 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 MD 즉 마할로노비스 디텍션 메소드만 적용한 것에 비해서 OECC로 파인 튜닝까지 시킨 후에 그리고 퍼스트 트레이닝 방법인 마할로노비스 디텍션 메소드를 추가한 것이 모든 성능 지표와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이 높게 나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마할로노비스 디텍션 메소드를 추가한 것처럼 어떠한 프리트레이닝 소프트맥스 뉴럴 클래시파이어에 이렇게 포스트 트레이닝을 후에 넣는 것이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스트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용된 것은 그램 디텍션 메소드인데요. 그램 디텍션 메소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페어와이즈 코릴레이션을 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레이어와이즈 데비에이션을 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최종 데비에이션 값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페어와이즈 코릴레이션과 레이어와이즈 데비에이션을 구할 때 그램 매트릭스의 를 사용하고 여기서 얻은 최종 데비에이션으로 이제 저희가 컨피던스 스코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또 표와 같이 단순히 GM 즉 그램 메소드를 적용한 것에 비해서 OECC와 그 후에 GM으로 퍼스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셋과 여러 가지 성능 지표들에 대해서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은 값을 제가 지금 볼드체와 이렇게 언더라인을 칠했는데요. 보시면 거의 모든 데이터셋과 모든 성능 지표에 대해서 거의 모든 성능 지표에 대해서 높은 값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낸 것과 황토색으로 나타낸 지표들이 낸 결과들이 있는데 초록색으로 나타낸 것은 에즈넷으로 실험을 진행한 것이고 황토색으로 나타낸 것은 댄스넷으로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마지막으로 실험을 진행한 것은 캘리브레이션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캘리브레이션이라 함은 모델의 실제 출력 값이 Calibrated Confidence, 즉 실제 Confidence를 반영하도록 만들어서 Confidence와 Accuracy가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Confidence와 Accuracy를 일치해야 하는지가 있는데요.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는, 현재 많이 개발되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 상에서는 Confidence와 Accuracy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이 오버피팅도 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따라서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을 시켜줌으로써 컨피던스와 어큐러시를 일치시켜줘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왼쪽을 보시면 왼쪽은 10과 100으로 측정한 이미지 데이터의 ECE와 MCE이고 오른쪽은 ST로 측정한 텍스트 데이터의 ECE와 MCE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 모두 이렇게 OECC로 파인 트레이닝한 모델, 즉이 주황색 모델이죠. Ours 이 모델이
단순 MSP로 학습을 진행한 것에 비해 월등하게 성능이 좋아졌다. 즉, 이러한 ECE와 MCE 이런 에러들이 더 낮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OECC로 파인 튜닝을 시키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ATR 마이너스 어떤 값의 제곱값, 즉 저희가 OECC로 진행을 모델을 트레이닝한 것의 첫 번째 제약 조건이었죠. 이 값을 람다 1을 둬서 최소화를 시켜주면 OOD의 탐지 성능뿐만 아니라 더 캘리브레이티드한, 즉 컨피던스와 어큐러시를 더 일치시키도록 만든 모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논문의 방법의 컨트리뷰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두 개의 람다 1, 람다 2의 레귤라이제이션 텀으로 성능을 개선했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와 텍스트 분류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포스트 트레이닝 방법들을 추가하는 방법 제안을 했기 때문에 향후 트레이닝과 퍼스트 트레이닝의 결합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구축했다라는 컨트리뷰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